자, 여기서 이제 펜이 이렇게 있대. 펜에서 닥트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브랜치가 돼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가 또 이렇게 간다. 이래. 디피저죠. 이게 디피자 추출구죠. 이렇게 간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0m입니다. 30m. 닥트 길이가 30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엘보까지 거리가 40m랍니다. 40m.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0m. 20m. 그 다음에 요거 각 10m, 10m, 10m 이렇게 돼 있다. 메타. 이것도 마찬가지. 20m, 10m, 10m, 10m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추출구의 하나당 통량이 얼마냐면은 2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개당이라는 얘기예요. 개당.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시스템인데, 덕트의 마찰 손실 수도, 덕트의 마찰 손실 수도는 0.08 1mm AQ 퍼 메다당 0.08 mm AQ다. 그죠? 그 다음에 엘보 상단 길이 LE는 11 곱하기 B. B는 장변을 얘기해요. 장변. 장변에 11배를 갖다가 그 엘보의 상단 길이를 준다. 그 다음에 B가 장변이니까 장변 대 단변의 B는 2대 1이다. 아스펙트 레이토가 2대 1이다. 그 다음에 원형 닥트경을 갖다가 계산하는 원형 닥트경을 각형 닥트 A와 B의 단변과 장변을 갖다가 알고 있을 때 원형 닥트경을 갖다가 환산을 하는 식은 1.3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곱하기 B. 에, 빼, A 곱하기 B에, 어떻게 되냐? 5, 2, 1, 8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건 공식인데, 공식을 갖다 여기서 뭐,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워졌어요. 이거 주어졌으니까, 이거에다가 넣어갖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원형 닥트 경우는 지금 풍량이 뭐 2000일 때의 치수는 40cm, 풍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라라는 걸 갖다 또 주어졌어요. 그래갖고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풍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1, 여기가 1이네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2, 3, 4, 5, 여기서 2, 3, 4, 5, 5번이고, 그 다음에 6, 7, 8, 9. 그래서 여기 문제는 F19 구간의 덕트 저항 손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 공기 동력 LA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형 덕트 경에, 여기서 이제 그 치수를 갖다 우리가 덕트를 갖다가 이제 원형 닥트경을 구하고, 장방형 AB를 구하고, 실풍속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가번 문제를 갖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구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구간은 F에서 1구간, 그 다음에 1에서 6구간, 1에서 6구간을 주어졌고, 그 다음에 8에서 9구간을 주어졌어요. 8에서 9구간을 주어졌어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주어주고, 이렇게 구간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풍량, 네, 세제곱미터 퍼 아워를 계산을 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원형 닥트 경을 구하라. 원형 닥트. 센티미터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방형 닥트의 각형 닥트일 때 A 곱하기 B를 갖다 구해라. 그죠? 네, 센티미터입니다. 실풍속 V 메타 퍼 세크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럼 F1 구간, 여기 구간은 요거 D표자 8개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당 2000이니까 8개를 도와주면 16,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죠. 그죠? 16,000.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6 구간 요거는, 1에서 6 구간 요거는 요 4개니까 2000 곱하기 4개 해갖고 8000이 되겠죠. 그죠? 8000. 그죠? 자, 그 다음에 8, 9 요거는 요 2000 하나밖에 없으니까 2000이 되겠죠. 그죠? 2000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원형 닥트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건 4에 보시면은 원형 닥트경 해갖고, 예, 조건 4에 원형 닥트경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닥트경 해갖고 풍량 이렇게 해갖고, 예, 요 주어진 대로 그냥 한번 해보죠. 뭐 2000, 4000, 그 다음에 6000, 8000, 그 다음에 12,000, 16,000, 16,00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치수, 센티미터. 이거는 원형 닥터를 갖다가 이제, 원형 닥터. 이거는 문제에 그냥 있는 거를 갖다가, 조건 주어진 거를 갖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풍속. 미터 퍼 세커. 그죠? 그래갖고선 40, 49. 그 다음에 56, 56, 65, 74, 80.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5, 6, 6.6. 6.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7.8, 8.4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16,000일 때 원형 닥트가 얼마냐, 이게 여기서 골룸 되는 거야. 16,000일 때, 16,000일 때 80이네요. 그죠? 치수가 80cm. 그 다음에 1에서 6일 때 8,000이니까 8,000을 갖다가 보면 요 65네. 그죠? 65. 2,000일 때는 41이에요. 40cm. 그럼 장방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장방형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그죠? 자, A 대 B가, B 대 A가 2대 1이니까, B는, 장방형은 2A죠. 그죠? B는 2A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DE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갖고, DE는 1.3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죠?